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토요 미스터리. 오늘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 그 중에 특히 미제 살인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사진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혹시 여러분, 빨간 마스크라는 괴담 알아요? 빨간 마스크. 왜 빨간 마스크라고 하면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여자가 입을 양쪽 귀를 귀까지 꽉 다 찢어져가지고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여자가 뭐 빨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근데요, 일본에 빨간 마스크 진짜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괴담도 있었어요.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특히나 혼자 있는 여자한테 다가가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한대요. 나 예뻐. 이렇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되게 70년대부터 일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0년대 초, 뭐 20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까지 그 빨간 마스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에이 빨간 마스크 그거 그냥 괴담이래요. 그런 게 진짜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주님이 부금 따른 게 더 나을 것 같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간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다가 이게 결국 괴담으로 나긴 했는데 이 괴담이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대요. 빨간 마스크에 대한 실제 괴담이 어디서 모티브가 됐는지 알아볼게요. 1947년 1월 15일이었어요. 오전 10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서쪽에 위치한 한 어떤 지역에서 공원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젊은 여성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 젊은 여성이 공원에 쓰러져 죽어 있었는데요. 그 여자 시체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쪽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다는 거죠. 양쪽 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이 시체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실제 이 여자의 시체 얼굴 사진을요. 그런데 그 사진에서 정말 여러분 조커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져 있어요. 게다가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알몸으로 발견된 그 여자의 시체는 허리 부분이 두동강 나 있었습니다. 허리가 두동강 나 있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허리가 두동강 나지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꺼내져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은 시체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은 찢어져 있고 내장은 모두 다 빠져있고 몸은 두동강 나있고 피 한 방울 없었던, 그런데 온몸에 푸른 몽이 다 이렇게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BD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지역신문에 이렇게 났죠. 이 여자가, 죽은 여자가 발견됐다고요. 이 여자는 누구였느냐? 생전에 그녀는 22살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엘리자베스 쇼트라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헐리우드 배우 지망생이었고요.
그녀가 미국 LA에서 헐리우드에서 열심히 배우가 되기 위해서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된 거죠. 자, 그녀의 집안 환경부터 좀 볼게요. 그녀는 5남 3녀 중에서 다섯 명의 형제 중에 세 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뭐 아버지가 그 당시에 작은 골프장도 운영하고 뭐 그렇게 가난한 집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29년에 왜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을 때 있거든요. 경제 대공황이라고. 그 경제 대공황에 집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버려요. 아빠가 집을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의 차가 다리 위에 버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여자의 아버지는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버렸어요. 그렇게 아버지도 없고 집안은 힘들고 굉장히 일찍부터 일을 해야 했었대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1943년입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빠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 아빠가 차를 버렸기만 한 거지, 아빠가 죽은 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나이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아빠랑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다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빠는 보수적이었고 딸은 할리우드 배우를 지망하면서 굉장히 자유분방했고 두 사람이 성격이 잘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과감히 아버지를 떠나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군 군대 매점에서도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뭐 산타 바바라로 옮겨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잦지는 않았지만 음주 혐의로 체포도 된 일도 있었고 경찰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해요. 사실 그녀는요, 그 청소년 감옥소 아시죠? 소년원 같은 곳에서 조금 시간을 지낸 기록도 있긴 하대요. 그렇게 그녀가 감옥에서 나오고서는 어머니가 있는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머님이 힘들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뭐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직업 군인 남자 매튜 고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약혼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어린 시절도 너무 힘들었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집이 폭망해가지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는데 아버지랑 맞지 않고 엄마도 힘들고 어쨌든 이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는데, 매튜 고든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신이 안정할 수 있는 집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녀의 약혼 여인 매튜 고든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뭔가 내 인생에는 늘 일이 꼬이는 거죠. 그랬던 그녀가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약혼자도 죽고 돈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내 꿈을 위해 헐리우드로 갈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무작정 헐리우드에 오게 돼요. 물론 그 여자가 헐리우드에서 많은 무슨 역할을 맡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녀가 1947년,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오게 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어떤 1월 날이었어요. 엘리자베스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빌트 모텔, 호텔 로비에서 그녀가 어떤 남자와 있는 걸 봤다고요. 자, 그 여자는 빌트 모텔 호텔 로비에서 어떤 남자와 있는 게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엘리자베스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1월 15일, 그녀는 공원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아래 있는 사진은 이미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입니다. 경찰은 시체를 찾고 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여자의 행적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대요. 왜냐? 일주일간의 행적을 찾아야 이 여자가 어떻게 살해를 됐는지 또 살인자는 누군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단서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에 만났던 그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가 목격한 그거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여자에 대한 증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언론이 특이하게 이 사건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해요. 뭐 사실 사건 자체도 작진 않았어요. 투입됐던 뭐 LA 경찰만도 500명이 넘는 그 경찰들이 투입이 됐고, 게다가 용의선상에 워낙 단서가 없으니까 용의선상에 3,000명 이상의 용의자들이 선상에 올리게 됐고요. 이 여자의 몸을 부검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조금 충격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뭐, 뉴스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여자의 입을 찢어야 했을까요? 이건 보통 범죄가 아닐 수 있거든요. 복수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 도대체 입이 찢겨서 이 여자가 발견됐는지. 그리고 나서 언론은요, 이 사건을 좀 더 스토리를 좋게 이렇게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엘리자베스가 평소에 굉장히 검정색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요. 검정색 옷을요. 검정색 옷을 즐겨 입다 보니까 뭐 평소에도 검정 머리에 약간 음산한 분위기로 다녔던 느낌이에요. 게다가 머리에를 약간 달리아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달리아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뭐 좀 치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붙은 이 여자의 이름이 블랙 달리아입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블랙 달리아.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 이름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로 이 사건이 블랙 달리아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내장이 안에 다 없었잖아요. 이 여자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맞았다는 소문도 있고, 하여튼 이 사건은 쉽게 잠잠해지지 못했어요. 왜냐면 입이 찢겨 있었고 또 시체가 두 동강 나 있었고 너무나 특이했던 사건이니까. 게다가 여자는 헐리우드 배우 지망생이었으니까. 그렇게 이 살인 사건이 일파만파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여성이 나타나요. 그 여성은 어떤 여자였냐면 자기한테 예언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손에다가 달걀을 쥐어서 땅에 묻으면 일주일 만에 범인이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예언가들이나 또는 뭐 좀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 같은 사람들은 생년월일만 나한테 가르쳐줘봐. 그러면 내가 살인자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달리아의 눈을 빼서 달라 그랬어요. 왜냐? 난 역술인이고 나는 무당 같은 사람인데 내가 달리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살인자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요. 달리아 사건은 정말 제대로 된 뭐 범인이나 어떤 추적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이 어찌나 그 당시에 사람들 입소문이 터졌냐면은 달리아를 누가 죽였을까 누가 죽였을까 연속해서 신문에서 때려대니까 행여나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지난주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이 개새끼, 이 나쁜 새끼 하고 경찰에 전화해요. 남자친구의 이름이 존입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그 블랙 달리아 사건의 범인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바로 존이란 남자예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남자친구가 자기랑 헤어진 남자친구가 살인자라고 제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무리 3,000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해도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왜냐면요, 엘리자베스의 몸은 두동강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두동강이 나아져 있는 이 허리 부분은요, 굉장히 날카롭게 누군가가 그냥 톱으로 썬 게 아니라 날카롭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경찰은 아, 이 엘리자베스, 블랙 달리아라고 부르는 이 여자를 죽인 사람은 분명 해부학적인 지식 또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처음에 판단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쇼트의 아버지가 그런 거에 어떤 취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외과적인 해부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계속적인 그 추궁과 또 조사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언론에서 많이 때려져다 보니까 이 관심 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관심 종자들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거짓 자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그때 당시에 거짓 제보를 했던 사람만 6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거짓 정보를 주시면 이 수사에 제한된 사람들, 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거짓 정보를 주시면 이 제한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거를 조사하러 나가야 될 테고, 그럼 나중에 보면 그건 시간 낭비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막 쓸데없는 곳에 이 수사력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핵심 타임,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그 핵심 타임을 놓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허위 보도, 과장 보도,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병으로 허위 자수, 이게 굉장히 수사를 어렵게 만들어 보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8일 오늘까지도 블랙 달리아 사건, 그녀의 입을 찢고 허리를 두동강 낸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